금개구리 아리랑 산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장춘의 눈덮인 길을 간다. 차는 원의 중심을 달릴 뿐 봄이 오는 벌판의 지평으로 사라져가고 더러 마을이 보인다. 눈 날리는 논과 밭 논이 보이는 마을은 거의 조선족이 살고 있다. 미루나무 가로 숲길로 접어들어 이제 곧 길림 시내로 들어왔다. 한 20분 지났을까? 시내를 굽이돌아 흐르는 송화강이 보인다. 송화강의 뱃노래가 들릴 법하군. 이제부터는 강변길을 따라서 올라간다. 강물의 발원지가 백두산의 천지물이라 생각하니 단군 조선의 이야기를 흘려듣는다. 만주월유고를 보면 송화강의 송화를 송아리우라 하늘 모시라는 뜻이다. 하늘 모시면 그것은 곧 천지가 된다. 결의의 성산, 백두의 뜨거운 심장으로 이어지는 천지. 드넓은 만주벌에 물을 대고 문 목숨들을 길러 삶의 먹고지를 이루게 하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깃들어 살던 것. 흥룡강의 본류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거스탄 지난날의 아픔을 씻어 흘러내리는데 그렇게 오늘도 지금도 넓은 세상 동해로 흐른다. 주작산으로 이어지는 산모로미를 돌아가니 송아우의 풍만댐이 나온다. 발전소가 그리 멀리 보이지 않는다. 얼음으로 쌓인 댐을 총맨 군인들이 을씨년스레 지키고 있다. 눈밭에서 아주 추울 건데 바람이 찬다. 송화강 12여리길에 겨울이 오면 상고대 눈꽃이 핀다는데 오늘은 그 상고대 꽃을 볼 수가 없고요. 점심때쯤일까 주작산 산림공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볕바른 양다리는 눈이 녹아 길바닥으로 물이 흘러내린다. 이 산골에도 봄은 오는군요. 우리 돈 2,000원씩 두 사람의 입장료를 받더니 주차비는 더 받아야 하는데 멀리서 온 나이든 분이니 받지 않겠다고 한다. 생각밖이다. 전에는 짠돌이가 아닌가. 행여나 못 볼까 어쩔까? 산을 잘못 찾은 것은 아닐까? 헛바퀴를 돌며 차는 미끄러운 길을 헉헉 대며 올라간다. 10여 원쯤 올라갔을까? 길섭에 차를 세워놓고 내려서 산 위를 올라다 보자. 눈에 들어오는 금빛의 개구리 바위가 나를 손짓에 반기는 듯 사진을 찍었다. 작은 글씨의 안내문을 읽어보았다. 전설에 따르면 이 산은 태양조산이라고 하는 것이다. 태양조산? 그것은 삼조고가 아니야.
헤브로 왕이 여기에 와서 아이를 얻게 해달라고 산천에 제사를 지내러 왔다가 큰 바위 밑에 금빛 개구리를 보고 거두어서 나중에 왕자로 삼아 대를 잇게 했다는 것이 참으로 영험한 산이다. 허이허이 겨우 올라가서 개구리 바위 바로 위에 세운 쉼터에 올랐다. 얼핏 보니 돼지 머리 같기도 했다. 아니나 다를까 현재 그 안내글에 귀신신자 돼지여자 신저석이라고 하고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개구리와자 와석이라고 했다. 내 보기에는 금개구리가 맞는 것으로 보인다. 헤브로 왕이 이곳에 산제사를 올리러 왔다가 금개구리 같이 생긴 아이를 얻게 된 것이 아닐까. 금화의 소리를 연이어 읽으면 금화, 그마, 고마, 곧 곰을 토템으로 하는 부족의 뛰어난 인물을 만났던 것이다. 숨을 좀 돌렸다가 송아미 휘돌아간 힐림의 물돌이길을 발 아래로 굽어보며 가슴 뭉클한 감흥을 안고 산을 내려왔다. 저 눈의 천년을 흘러온 저 송화강에 우리의 조상들이 꿈을 키우고 아이를 낳고 살아오지 않았던가. 내려오다 시내로 들어가는 길목에 무슨 작은 광장 같으나 세워놓은 돌기둥에 조각을 해놓아 마치 산천에 제를 올리는 제단 같은 느낌을 받는다. 잠시 보고 사진을 찍으려 했다. 그 돌기둥에 그린 삼조가 역사를, 우리의 역사를, 전설을 응시하고 있는다. 돌기둥 너머로 까마귀 몇 마리가 와서 운다. 삼조가 맞는다고 목청을 두드려 답을 한다. 신라와 고구려 가야의 시조들이 모두 새의 아래에서 나왔다. 어디선가 철새처럼 날아와서 민족 이동을 해서 철기 문화를 갖고 따뜻한 남쪽 나라로 날아들었을 것이다. 백두산을 넘어서 나아가 바다를 건너 아스카 문화 곧 일본의 비조 문화를 일으켰을 것이다. 주작사는 삼조고 산이다. 이르자면 헤브르의 겨레들이 저 드넓은 만주 벌판을 이동하면서 일으켰던 문화용토가 아니던가. 눈 위에 바람이 분다. 맵쳐다. 봄바람의 여우도 눈물을 흘린다는데 아리랑 아라리요. 정호환이었습니다.